있긴 한데 마치 제가 있긴 1인 메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얘기만 부족해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물론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매장을 진짜 열심히 운영했는데도 매출이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요리에 자부심 있는 사람 제가 진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앞마디를 자꾸 하면서 가고 있는 거 신이 아닌 느낌이 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데 오면 먹기 시작하는 거야. 한 6군데, 8군데를 바꾸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점이 되게 아이러니해서 저도 이제 나가서 이게 지금 보면 800? 네. 오케이 구글, TV 꺼줘. 이번 역은 강산.
날씨 미쳤다. 진짜 미쳤어. 이거 커플룩이야. 가만 보자. 맞아, 커플룩. 어저께 밤부터 아파서 한 밤부터? 8시부터? 자전거 타서 한강 갔다 왔거든. 그 한강에서 그 모래 놀이터 있어. 놀이터가 모래도 있거든? 거기서 놀아서 그런 건가? 이 생각했거든? 찬바람 좀 많이 맞아서 그런가? 이 생각했는데. 이게 좀 뭔가 타이밍도 그렇고 좀 무서운데? 너가 갑자기 그런 말 해갖고 깜짝 놀랐네? 우리 뭐 걸린 거 아니야? 로나 걸린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기 맞아요? 박치지. 네. 여기 네. 저 배달하는 게? 제니 공주님. 이거 맞죠? 여기. 아,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네.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바디 프로필 3주 남은 상태에서 오랜만에 바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번 바디 프로필은 너무 열심히 안 해갖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체지방이 한 10% 11%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바로 바디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진 않지만 최대한 열심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진짜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찍는 바디 프로필 중에서 가장 못 뺐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걸 어떡해요. 2주 전에 제주도 간 것도 문제고 이번에 너무 약속이 많았어요. 제주도 가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고생했어요. 원래 앞머리가 시야를 조금 원래 그거야. 시야 포기해야 돼. 못 맞을 줄 알지. 지훈아 너 눈썹이라 다리털이 좀 많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나왔나? 아 치킨 같다. 우두왕 닮았다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너가? 누가 나랑 누구한테? 그러니까 우관이가 그랬어. 그래? 오케이 구글 전체 조명 켜줘. 헤이 구글 전체 조명 밝기 30%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구글 전체 밝기 100%.